지난 겨울 한 남성이 우리 안과를 찾아왔다. 시력 교정술을 받기 위해 온 대부분의 환자들과는 다르게 안경도 렌즈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은 이미 타 안과에서 렌즈 삽입술을 받았으나 재수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수술을 위해 우리 안과를 찾아오는 케이스는 꽤 흔했기에 우리는 매뉴얼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직접 각막을 본 후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의 각막에는 이미 수차례 수술을 진행한 절개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그는 몇 년 전 강남에서 스마일라식으로 유명한 안과를 찾아 스마일라식을 받으러 갔으나 검사 결과 각막 두께가 충분치 않아 안내렌즈 삽입술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얼떨결에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게 되었고 한쪽 눈은 특히 난시가 심해 난시용 렌즈인 토링렌즈를 삽입하였다. 문제가 발생한 건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토링렌즈 삽입술을 받은 한쪽 눈이 다시 잘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토링렌즈는 각각의 난시축에 맞게끔 특수 제작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술했을 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 난시축에 맞추어 렌즈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의 눈 안쪽에서 렌즈가 회전하는 바람에 난시축이 틀어져 교정 효과가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수술 후 군입대를 한 터라 휴가에 맞춰 수술을 받은 병원으로 향했고 렌즈를 다시 난시축에 맞추어 돌리는 교정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휴가까지 써가며 들인 노력이 무색하게 렌즈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틀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총 5번 렌즈를 돌려놓는 교정 수술을 받았다. 그의 각막에 남는 절개 자국만큼 그의 마음에도 상처가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은 수술이 잘못돼서가 아니었다. 사람의 몸이 모두 다르듯이 그의 렌즈가 들어가 있어야 할 공간도 모양이 달라 삽입된 렌즈가 편한 모양을 찾아 회전했을 뿐이었다. 이것이 토링렌즈 삽입술의 한계인 것이다. 결국 해당 안과에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토링렌즈를 제거하고 일반 근시용 렌즈를 삽입 후 라섹으로 난시를 교정하는 방법을 권했고 또다시 두 번의 수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라섹 수술 후 통증에 대한 거부감, 그간의 노력에 식물이 난 그는 다른 안과를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안과의 난시 교정술을 유튜브로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원인이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돌아갑니다. 잘 보이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잘 안 보여. 그러면은 돌아간 거죠. 한번 돌아가면 또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토링 렌즈 없이 난시 교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니. 오늘의 스마일 안과는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을 것이다. 원장님은 그의 각막을 보시고는 재수술로 인한 절개 자국이 여러 군데 있는 상태라 바로 난시 교정술을 하긴 어렵고 일단 토링 렌즈를 제거 후 한 달 뒤에 회복 상태를 보고 수술을 진행하자고 권유했다. 토링 렌즈가 회전한 상태의 그의 시력은 0.1로 2디옵터의 심한 원시와 3디옵터의 고도 난시가 생겨있는 상태였다. 렌즈를 제거하고 한 달 후 각막이 안정화되고 도수의 변화가 없어진 뒤 드디어 그는 난시 교정술, 렌즈 삽입술 병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렌즈가 돌아갈 걱정 없이 맨눈으로 1.2의 안정된 시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재수술은 없다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토링 렌즈의 한계를 체감하며 우리의 고유 기술인 SSVC 난시 교정 병합 시력 교정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